소매자락을 걷어올려 허풍을 떨며 줄새를 노리고 붉은 칠을 한 창문이 달린 방에서 살며 막대한 상을 받고 오리장군이 인수를 띠며 고귀한 황녀를 아내로 맞을 리가 없다. 명리에 어두워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실로 선도를 깨치지 못한 것이 뚜렷하다. 동종서가 저술한 이 소군가록을 보면 이렇게 씌어 있다. 소군은 불사의 처방을 알고 있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원료인 약을 살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한해 조정에 나가 임시방편으로 재물을 얻어 도를 이루고 난 후에야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천자의 모든 거동을 기록한 한금 중기거주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이 소군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무제는 꿈을 꾸었다. 소군과 함께 숭고산에 오른다. 그 도중 용을 타고 지팡이를 쥔 사자가 구름 사이에서 내려올 때 마주쳤다. 사자가 말하기를 태으리 소군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왕은 꿈에서 깨어났다. 좌우에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꿈이 맞는다면 소군은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며칠 후 소군은 병사하였다고 전해졌다. 얼마 후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 관을 열게 하였다. 시체는 없고 의관만이 남아있었다. 선도의 경전에 의하면 최상의 도사는 육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 이를 선천이라 한다. 중위의 도사는 산천에서 논다. 이를 지선이라 한다. 하위의 도사는 일단 죽지만 나중에 보면 매미처럼 허물만 남아있다. 이를 시혜선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소군은 시혜선이었음이 틀림없다. 요즘에도 항아리 속에서 별세계를 이룬 호공은 비장방을 함께 데리고 사라졌다. 그리고 도사인 이익이는 두 명이 제자를 데리고 갔다. 모두 비현에서 있었던 일이다. 비장방과 두 제자의 집안 사람이 그들의 관을 열어보니 세 사람이 관에는 각자 대지팡이가 한 개씩 들어있을 뿐이었다. 붉은 글씨로 지팡이에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시혜하였던 것이다. 옛날의 왕망은 유교경전을 인용하여 자기의 악행을 미화하였으나 이것으로 인하여 유생은 모두 찬탈자라고 할 수는 없다. 사마상여는 검은고를 치는 것을 기화로 탕문군을 유혹하여 달아났으나 그렇다고 하여 아악을 음분을 일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밥이 목에 걸려 죽었다고 하여 인간에게 농경을 가르친 신농씨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인간에게 불을 일으키는 법을 가르친 수인씨에게 화를 낼 수는 없다. 배가 뒤집혀져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여 배를 발명한 황제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술에 취하여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술을 발명한 두의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다. 난대가 가짜였다고 선도는 과연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조고 동탁을 보았다고 하여 옛날의 이윤, 주공, 곽광의 존재를 부정하고 상신, 모돈만을 보고 옛날의 백기, 효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도에 관한 책 속에는 귀신을 불러들이고 악기를 조복하는 법이 씌워져 있다. 또한 사람에게 유령을 보이는 술법도 있다. 속이는 그것을 듣고 모두 거짓말이다 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천하에 귀신 따위는 없다 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은 있으나 조복하거나 불러들일 수는 없다 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은 유령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남자라면 격여자라면 무라한다. 모두 선천적인 것이다. 배운다고 하여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 말한다. 그러나 한서 및 사기에 의하면 두 책에 모두 제나라 사람인 소웅은 무제에게 이 부인의 유령을 보였다. 살아있는 그대로였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소웅은 무제에게 아궁이의 신을 나오게 하여 보였다라고 한다. 이것은 사서의 명문이다. 무릇 방수를 사용하면 귀신으로 하여금 모습을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다른 모든 기술이 있을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귀신은 이따금 인간을 위하여 빛이 있는 것과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경전의 기록에도 귀신에 관한 예증을 많이 볼 수 있다. 속이는 그래도 천하에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더구나 선인은 고원한 곳에 있으며
청탁의 점에 있어서는 속인과 인종이 다르다. 일단 하늘로 올라가면 그대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선도를 깨친 사람이 아니면 그의 모습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유생들은 이것을 범인에게 설명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므로 최후까지 그것이 실재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속인이 믿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 않는가? 다만 진실을 아는 사람만이 처방을 조사하여 만들어 그 효험을 파악함으로써 선인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뚜렷이 안다. 그러나 직이 혼자만이 알되 남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귀신이나 선인을 본 적이 없다고 하여 세상에는 선인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를 불문하고 자기 몸에 혼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혼백이 분리되면 사람이 병이 나고 이 두 가지가 달아나면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분리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술가는 혼을 구속하는 법을 생각하였다. 모두 달아난 경우에는 예의 경서에도 혼을 불러들이는 예가 있다. 사람이 죽은 뒤 지붕에 올라가 죽은 사람이 옷을 던지면서 아 아무개여 돌아오시오 하고 불러들이는 의례를 싣고 있다. 혼백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다. 사람과 함께 태어나서 한평생 붙어 다닌다.